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도 복음특별세미나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이번 복음세미나에는 한국수색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모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적 삶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장로님, 교구장님, 속장, 속교사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도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사 식사 대접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박유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임원상견례가 1월 19일 오후 6시 본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임원상견례에는 사역자, 장로, 권사, 교구장, 속장, 속교사, 신천집사, 교회학교 교사, 성경공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장단 모임이 1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세가족 환영실에서 있습니다. 부장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오는 1월 24일 금요일에 개강을 해서 5월 15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즐거운 게임과 말씀을 통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귀한 프로그램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대교구 속장, 속교사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45분에 뉴스룸에 서 있습니다. 45속부터 91속까지 속장, 속교사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선 공천위원회에서 화면에 나와 있는 11분의 집사님을 2020년도 신천권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권사 투표는 3월 4일 수요예배시에 있습니다. 새로운 주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신천집사로 이상 21명을 임명하였습니다. 신천집사님들께서는 다음 주일 3부 임원 임명예배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어르신 성도님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로테이션으로 차량 봉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게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봉사부장 여기태 권사님이나 박유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분이엘 성가대에서 새로운 단원을 모집합니다. 65세 이상 된 성도님이면 누구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음악부장 정동교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이드윙 민요 업무를 맡게 된 박용진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모님들과 함께 잘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y name is Pastor Howard Yoon. I am the pastor for English College Ministry as well as the upcoming English Ministry that will be starting very soon. I really ask for all your prayers and I really ask for any support that you can give. It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and I will do my best to serve God's people.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